네, 다음은 유가족을 대표해서 오케이 준산 총장님의 사남이시죠. 유한열 의원님께서 내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10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 서울에서 아침 새벽에 출발하셔가지고 오늘 이 행사에 맞춰 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벌써 50주년이 됐습니다. 항시 그 4월 28일은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참 좋았어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정대철 우리 회장님께서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정대철 회장님하고 저하고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저보다 국회의원을 한 1년 먼저 하셨어요. 그랬는데 쭉 이제 우리 같은 상임위원이 있으면서 이제 그 정대철 우리 그 회장님의 그 선고가 그 정인영 박사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서는 이태영 박사입니다. 그 우리나라 그 여성 그 운동이 아주 참 선구자신데 그 두 분께서 참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참 큰 이 공로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정대철 우리 회장님의 그 선구 정인영 박사님은 증선치라고 조금 같은 신민당이 있으면서 조금 그 계보가 조금 틀리셨어요. 저 양반은 이제 심파고 우리 선천에 부파했는데 그렇지만 항신이 두 양반들이 그 친구같이 말도 놓으시면서 언제고 한 일주일이면 한 이틀씩 저 집에 자주 오셨었어요. 그리고 그 김대중 씨를 처음에 이제 그 신민당 대변인으로 추천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그 정대철 회장님의 이제 선고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김대중 씨가 별로 그렇게 그 존재가 없었어요. 근데 꼭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서 이제 대변인으로, 야당 대변인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했는데 그 당시 김영삼 씨는 원내 주무를 하시면서 그 김대중 씨보다 상당히 이제 그 앞질러서 이제 그 명성이 뻔했는데 그리고 이제 72년에 신민당 총재 선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지금 선진하고 그 정대철 의원님의 그 선거하고 그 이재영 씨라고 대림산업 창업준대 양반이 참 돈이 많았어요. 근데 다 누가 생각할 적에도 그 양반이 돈을 뿌려가지고 그 야당 신민당 총재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선치기 표는 제일 많이 얻었어요. 근데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정대철 그 선거 정의정 박사께서 지지해주는 양반이 이제 그 신민당 총재가 됐는데, 그런데 정대철, 그때 사람들이 세간에서는 정인영 박사가 이재영 씨한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양반을 지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사람들 믿는 걸 참 이제 그 깨고서 지금 선친을 지지해 주셔가지고 그 선친이 그 제1야당 신민당 총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집에 항신제 그 이 양반이 자주 오셨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좀 있으면 그 정인영 박사님이 그 김대중 씨를 처음에 손을 잡고 김대중 씨가 그 당시엔 별로 이렇게 그 존재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신민당 대변인을 시키라고 막 이제 뭐 문을 부들어가서 막 망고가 내려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주선치라고는 아무리 바빠도 이제 그 정대철 그 선고가 들어오시면 이 양반들 둘이 깔깔 웃으시면서 그렇게 이제 그 김대중 씨를 대변인 시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김대중 씨가 유명해져가지고 대통령 후보까지 되셨습니다. 그랬는데 김대중 씨가 저는 상당히 기대했었어요. 우리 정대철 그 의원님을 틀림없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가지고 후계자로 만들 것이다. 또 그래야지 이게 또 원칙이고. 근데 이 양반이 김대중 씨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이 뭐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도 보내고 그랬는데, 참 그, 거기에 대해서 저는 김대중 씨에 대해서 제가 참 실망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정대철 부모님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 헌정의 휴장이라는 데가 보면, 저도 가끔 가보면 언제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휴장방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여기 이제 10시에 맞춰서 이제 여기 참석하시려면 서울에서 한 7시 전에 출발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참, 그 오늘 이렇게 축사도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빈당 해주신 우리 정대철 부모님한테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 금산에 그 군역을 맡아가지고 하시는 우리 박범민 군수님, 이제 참 그야말로 쭉 내가 우리 그 금산에 군수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역대 군수들이 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했지만, 우리 박범민 군수님이 이제 우리 금산을 위해서 제대로 이제 그 군수가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행사도 우리 박범민 군수님께서 군에서 이렇게 주도하시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너무나 이렇게 성대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하고 박범민 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헌정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직 의원들의 이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유인학 우리 저 헌정회 정책의 의장님이신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려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옛날 그 KBS에서 유명하신 분, 유근차 의원님. 저기, 잠깐 일어나시라고. 예, 중국을 보면서, 국회의원 분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김종민 의원이 어디 계시지? 김종민 의원, 여러분, 잠깐 일어나시라고.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논산 출신인데, 어떻게 생각하셨는데,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씨에 대해서, 노선이 틀린다고 해서 탈당하셔가지고, 그, 세종시에서 나와서 어떻게 국회의원 의원 또 재선을 쉽게 주셨어요. 재선이 사삼다냐. 재선이시지. 삼선. 앞으로 정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금산공사 출신 우리 황명선 의원님 어디 계시지? 네, 요번에 초선 주셨는데, 저도 이제 처음으로 오늘 뵀어요. 그러니까, 인품이 깨끗하시고 좋은데, 앞으로 참, 논산금산에서 오랫동안 하시길래 당부 말씀드려요. 네. 그리고 이신범 의원님 어디 계세요? 이신범 의원님이, 충청도 예산 출신인데 서울법대에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이신범 의원이라고 한동안 그렇게 김대중 씨한테 반발해가지고서 이제 뭐 경장이 투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양반 앞으로 경장이 참 장래가 아주 참 좋습니다. 저하고는 서울에서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가지고 참 이제 나라 걱정도 하고 하는데, 우리 이신범 의원님 저까지 있으시라고. 네,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뒤선치는 이런 추도식을 또 50년 드셨는데, 우리 박범민 군수님한테 다시 한번 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이렇게 멀리서 서울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우리 그 고유정 동지 참 수고 많으셨어요. 자, 잠깐 일어서시라고. 그래, 우리, 취기복, 대한민국 효사랑, 여러분들하고도 생소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효사랑의 아주 참, 아주 중심 역할을 하시는 우리 취기복 동지입니다. 예, 고향이, 충청도 소천이고, 고려대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조금 이따 그 간단히 질문 좀 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너무 늦어 말씀 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 행사 끝날 때까지 아무 다른 시를 오늘 참, 이게 꼭 4월 28일이니까 날씨가 참 좋아요. 아마 하늘에서도 지금 선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